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본격적인 정상 외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옵니다. 손을 잡은 김건희 여사의 가방엔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안보 협력과 글로벌 책임 외교 역할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정보 공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도 대통령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인데 출국 직전 인터뷰에선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날 산책길에 마주친 미국 상원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만찬 당시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를 이른바 떼창하는 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 의원단 접견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비롯해 다수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